학생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, 사실 무대를 보면서 후배님들 방탄소년단 세븐틴 후배님들, 레드벨벳 후배님들 너무 기분이 잘 맞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잭스키스 선배님들은 제가 왜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잭스키스 선배님들한테 이런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지금 드는 생각은 역시 한 가지 우리 엑스웰 팬 여러분들과 엑스웰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미안해 엑스웰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 감사함을 받아보시는 건 언제나 항상 즐거운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저희 엑스가 지금 수상 굉장히 좋으신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나올 때만 해도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생각할수록 벅차고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렇게 이 무대는 끝이 나지만요, 음악을 통해 탄생한 마법 같은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. 아이돌의 1세대로서 또 음악이라는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가수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너무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, 또 이곳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